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 과학은 논쟁이다. 그래서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 사이의 대담 강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대담 강연이 조금 더 근원적인 그 주제들이었다면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훨씬 더 밀접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대담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좀 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실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앉아주시죠. 네, 그럼 그 두 분 모셨으니까 뭐 짧게 그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범준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과학 교양과학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책 얘기도 조금 해주실 거죠? 아, 예, 책 내용 일부가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옥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원하고 석사까지 그리고 나서 철학으로 가셨는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 뭐 저는 특별히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 딴에는 물리학을 계속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 얘기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여전히 이제 사전 설문 여러분들이 하신 건데요. 첫 번째 주제가 물리학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였고요. 두 번째 주제가 통계적 예측과 동역학적 예측은 다른가인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가 한 230명 정도 되시는데요. 수강인이 좀 47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조금 더 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주말을 넘기면서 조금 벌어졌는데요. 이상옥 교수님의 이제 의견인 일부 설명할 수 있다가 53.2%. 그 다음에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뭐 주로 김범준 교수님 의견인데요. 36.2%. 그 다음에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몇 퍼센트 정도 돼서 대략 53% 대 뭐 한 37-38% 정도로 그 이상옥 교수님의 의견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공통된 것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견을 바꿀 수 있다가 이번에도 역시 93.6%. 네, 여러분들이 열린 자세 환영합니다. 그리고 6.4%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계산해보니까 세 분인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물리학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대담을 할 텐데요. 역시 9분씩 드리겠습니다. 9분씩 드리고 1분 전에 제가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준 교수님이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 그리고 과학 철학의 토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과학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고요. 그리고 이상옥 교수님은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좀 든 생각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경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 반면에 과학 철학을 하시는 이상욱 교수님은 과학에 대해서 그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상욱 교수님이 굉장히 말을 빨리 하시고 그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하신 분이셔서 9분이라는 시간으로 일관되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단어의 숫자로 그 제안을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욱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게 이상욱 교수님의 석사 학위 논문이고요. 그 여기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범준 형은 제가 이 주제로 제가 이상욱 교수님과 같은 그룹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이상욱 교수님이 적으셨는데요.
보니까 확실히 그때도 이미 철학자의 냄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94년에 쓴 논문인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았고요. 또 아까 보셨듯이 제가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욱 교수님 저를 오래 괴롭히시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제가 뒤끝이 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욱 교수님이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시면 제가 나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욱 교수님이 쓰신 정말 논문입니다. 물리학 논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와 같이 공동 저자로 있고 여기 근데 이미 그 철학과로 옮기신 다음에 출판됐더라고요. 논문이. 그래서 저도 이 논문 오랜만에 찾아보고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물리학은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자, 과학자들은 이제 증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근데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물리학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제를 증명하려면 물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물리를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건 당연히 물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은 세상 모든 물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근데 그럼 물이 뭔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물리학 할 때의 물이 광물, 물체, 물질 에 등장하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무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생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생물이 아니라고 할 때의 무생물인데 여기에 생물에도 물이 있습니다. 즉 생물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물에는 뭐 다들 알듯이 식물, 동물도 있고요. 이것도 물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도 물일까요? 사람도 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저 인물 왜 저래 할 때 인물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물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있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도 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증명을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은 X가 물인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예. 따라서 사회는 성교 물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학자들은 QED라고 적습니다. 증명 끝.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상욱 교수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증명한 거죠. 물리학은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한 겁니다. 그죠? 좀 증명이라기보다는 우긴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과학 철학에 보면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이상욱 교수님 앞에서 하게 돼서 좀 떨리는데요.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제가 처음 이 말을 접한 거는 그 에른스트 마하라는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 이론이 정말로 진리일까 아닐까는 것을 고민하고 그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어떤 과학 이론이 참인라는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아니고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우리가 방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주관성입니다. 즉 성공적인 과학이론은 많은 경우에 많은 과학자들이 합의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으로 세상 물정을 파악하는 일을 한 게 없다. 이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주관성이라는 면에서 봐도 물리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견 한번 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책에 있는 내용의 아주 일부분인데요.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은 14,000원입니다. 예, 커피숍과 학교가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연구가 있고요. 제가 이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주제는 어떤 거냐면 커피숍과 학교가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커피숍은 커피를 팔아서 이익을 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커피숍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게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적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라면 여러분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얼만큼 고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보고요. 그 거리가 너무 멀다면 그 학교의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제 생각에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정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학교와 커피숍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계산한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 D라고 적은 것이 학교 혹은 시설물의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가 인구 밀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 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커피숍의 경우에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파는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 알파가 3분의 2승이 된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이론적인 어떤 예측뿐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데이터가 아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가서 각 지자체에 커피숍이 몇 개인지 학교가 몇 개인지를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커브를 그려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승에 비례한다라고 할 때 이윤을 중요시하는 커피숍은 알파가 1에 해당하고요. 학교의 경우 통학거리가 중요한 학교는 알파가 3분의 2에 해당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그 결과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커피숍과 학교가 분포하는 방식이 앞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랑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거 모두 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기관들의 특징을 보시면 알파 값은 1에 가깝고요. 그 1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커피숍처럼 손님의 숫자가 중요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에서 학교가 3분의 2라는 값을 갖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3분의 2의 값을 갖거나 그거보다 아주 작은 값을 갖는 그런 것이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학이 0.93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커피숍 초등학교 보건소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지도로 그려본 건데요. 지금 이 각각을 보시면 커피숍은 당연히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에 많고요. 지역으로 가면 이제 별로 없는데요. 초등학교는 강원도 산간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분포하는 방식이 제가 앞에서 간단히 가정을 딱 두 가지 가정을 한 거죠. 커피숍은 돈 버는 데고 학교는 통학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 두 가지 가정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뭐 그럴듯하긴 한데 이게 과연 물리학일까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물리학 같지 않나요? 네. 최근에 개봉한 그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외계인이 미래와 과거를 같은 눈으로 보는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물리학에서의 시도가 바로 이런 시식으로 설명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설문조사 문항을 기억하시나요? 설문조사 문항이 물리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가 아니었고요. 도움을 줄 수 있다였습니다. 예. 제 주장은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물리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현재 일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제 일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네,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선배라는 걸 내세우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기서 김범준 교수님의 책을 샀습니다. 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그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의견이 일치하는가를 가지고 전제하고서 이제 논의를 이끌어야지 이후에 토론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그걸 지웠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 물리학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다의 제 답은 물론이답니다. 어떻게 보면 김범준 선생님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는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현재 물리학이 연구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사실은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물리학의 정체성이라는 게
상당히 안정적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 사회현상 설명에 상당한 정도를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완전이나 전부까지 가는 데는 그 김범수 선생님 강조하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전할 물리학, 현재가 아니라 미래 물리학까지 포함해도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장을 옹호하기 전에 저는 증명은 못하고요. 원래 인문학에서 증명은 못합니다. 그 논증밖에 못하는데 제 주장이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물리학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으로 사실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반론들이 훨씬 더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제시되는 게 그겁니다. 물리학에 나오는 이론이나 모형들은 너무 단순하지 않냐. 사회현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거리라든가 뭐 그 저기 손님 수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한 그런 요인들 가지고 그런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사회과학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전문학자들이 쓰신 논문들이나 보시면 물리학 이론보다 더 단순하면 더 단순했지 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 철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물리학에 나오는 변수는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그 연속적인 변수잖아요. 근데 가령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그런 모형들은 대개 온오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령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들을 되게 2x2 매트릭스로 행렬로 해가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그 일종의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정도로 표현하는 모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회과학 모형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것은 그 특정 인과관계라든가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특징들을 잘 잡아내는가의 여부지 단순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자주 제기되는 반론 중에 하나가 딜타이라는 그 철학자의 그 구별법. 그 딜타이가 학문을 두 가지 학문으로 정신과학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으로 가이스테스 비센샤프트하고 나투어 비센샤프트로 아까 그 김범준 선생님이 한자를 쓰시길래 저는 좀 독일어를 써봤습니다. 두 개로 구별을 하면서 정신과학은 그 페어슈테인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그런 예측이나 경험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그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이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 때 이렇게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자주 사용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 그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회과학 중에서 분명히 그런 그 딜타이적 의미의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인류학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데 인류학조차도 이제 문화인류학이나 사회인류학 같은 그런 분야인데 사회과학자들도 예측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인과적 구조 특히 뭐 경제학이라든가 사회과학 내에서도 굉장히 그 수치화된 예측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질적인 예측들을 중요시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사실은 세계 인과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예측하는 걸 중시하지 개별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류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학문의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의 학문 조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학 전체가 그 딜타이가 얘기한 가이스테스 비센샤프트의 방법론을 따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그거는 약간 포인트가 어긋난 비판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범준 선생님과 제가 생각이 그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그 우리 모두가 인간이나 사회까지 포함해서 물질의 어떤 형태의 발현인데 물론 그게 어떻게 복잡하게 발현되는지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그 기본적으로 물질인 인간에 대해서 물리학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과학적 설명은 아예 출발부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인문학자들이 일부 계신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그냥 한계도 아니고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믿냐면 이렇습니다. 그 김범준 선생님 책에서도 잘 나오지만 물리학자들이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모형들에 등장하는 변수들은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학적 수식들을 사회적 의미들을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X는
뭐 지금 학교다, 뭐 Y는 뭐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와 학교 사이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interpretation. 그 해석들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그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잘 그 정당화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지금 아까도 김범 선생님 말씀처럼 뭐 학교는 가까울수록 좀 좋고 그다음에 커피숍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겠지 하는 그런 상당히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수준의 정당화에 입각해서 모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형을 해서 예측이 잘 되면 이거 됐다. 근데 사실은 그 사회과학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설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예측이 맞을 뿐더러 우리가 그 이론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기능주의라든가 구조주의라든가 아 그럼 사회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 사회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복잡한 인과관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인과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각들을 열어주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물리학 이론을 아주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얻어진 모형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냐.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물리학 이론을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성을 띤 물체들을 설명하는 XY 모형이다, 뭐 아이징 모형이다 이런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에 등장하는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자가 이렇게 한 수백 개쯤 모여가지고 덩어리로 움직여 다니면 그것들은 아이징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일렬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모티베이션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에 등장하는 변수값들이 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당화들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야 그 모형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학자들이 자신의 모형을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런 정당화 과정이 상당히 상식적 수준에서 머물고 좀 더 그 기존의 그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어떤 분석들에 기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왜 근본적 한계냐? 물리학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물리학은 어떤 변수들 사이에 수리적 관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복잡한 방정식이나 아니면 그 적분 방정식 같은 걸 풀어가지고 결과들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모티베이션들을 정확하게 수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도 물리학이 아주 근본적으로 엄청 바뀌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물리학의 연구 방식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빨랐나요? 너무 말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단어수로 제안을. 네, 원래 이상욱 교수님이 말의 밀도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혹시 그 카오스 강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정하온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계신데 그분도 말의 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서 책으로 만들면 다른 분에 비해서 분량이 두 배가 되는. 네, 어쨌든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들으시면서 조금 그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인문학자나 인문사회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맞붙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작되는 그 접점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과학철학자와 그 과학자가 접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분이 동의하시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욱 교수님이 그 제시한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김범준 교수님이 조금 보충 또는 반박해 주시고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상욱 교수님이 앞부분에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단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말씀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상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물리학이 현재의 설명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현재의 설명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멈춰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당연히 설명 그 당시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은 계속 발견될 거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발전할 겁니다.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 둘이 어떤 그 무한대라는 지점에서 만날지 아닐지에 대한 그 답은 저도 자신은 없지만 현재의 물리학자들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그 수준에 실망해서 영원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섣부른 단정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만으로도 그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상식적 수준에 기반한 그 물리학적인 설명 방식은 오히려 저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상식적인 방법으로라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뭐 5살짜리는 좀 심하지만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가정만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물리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아까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호 교수님 받아주시죠. 두 가지 문제 제가 감사합니다. 그 먼저 그 대응을 하기 전에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랑 관계가 되는데 정하원 교수가 저랑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 학번의 특징이 빨리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 선배님 학번들은 아마 좀 이렇게 점잖게 빨리 천천히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점 재밌어지는데 저로서는 일단 그 예측이라는 말부터 저는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은 특히 이제 수학을 써서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은 예측을 설명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론을 세워서 그 이론에 나온 수치적 예측 결과가 실제 관찰된 경험 현상과 맞아떨어지면 설명됐다. 물론 그건 설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은 혹은 인문학자들은 훨씬 그거보다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틀린 내용들을 가지고도 수치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 수업에 아침 9시 하는 수업에 어떤 학생이 결석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왜 결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 학생이 결석한 패턴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원래 한 학기 한 번 정도는 항상 아파왔는데 근데 이맘때쯤 돼서 한 번 아팠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것 때문에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은 아프지 않았고 단지 오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 바람에 늦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그 예상 가능한 다른 방식의 인과적 구조에 의한 설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자연과학이 대루는 대상들은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인과구조가 몇 가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힘도 몇 가지밖에 안 되고 근데 사회현상들은 수없이 다른 가능성들이 존재해서 사회현상에서 설명은 단순히 예측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왜 통찰력을 주는 왜 그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지를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미래에 나올 물리학까지 재단하지 말아라. 그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뉴턴 시대의 자연철학하고 지금 물리학은 추구하려는 어떤 목적이나 연구하는 방법론도 무지하게 달랐거든요. 가령 뉴턴은 자기가 성경 연구를 되게 오래 했는데 성경에서 자신의 뉴턴 역학이 이미 고대인들이 다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연구와 자신의 물리학 연구 사이에 어떤 그 간극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자연철학이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였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바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미래에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이고 현재 물리학은 어쨌든 경험적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 플러스 수학화된 접근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수학화된 접근 방법에서 등장하는 변수들은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을 갖다가 지금처럼 그냥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직관에 의존해서 해석을 한다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막 고민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예측, 통찰 이런 단어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죠. 예측과 설명은 같지 않다라는 이상욱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것이 그 관찰된 수치와 같다고 해서 그 모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욱 교수님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과학에서는 완벽한 설명 혹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가장 그나마 진보한 설명 혹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지금 갖고 있는 설명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측과 설명은 다르지만 그 설명이 과학자들이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최종적인 설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나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체계 안에선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다라는 수준입니다. 미래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성미자가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조차도 사람들은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근본 가설하고 모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람들은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관찰됐는데 기존 이론이랑 틀리니까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설명하는 건 항상 잠정적인 설명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 야단 맞을까봐 무조건 립서비스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정말로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관적인 어떤 그 미래에는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연현상들을 다룰 특히 물리학적의 그 국한에서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들이 깔끔하게 순서 지워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마찰력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찰력이 있는 데서 뭔가 이렇게 용수철로 물건을 끌거나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싫어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계산해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용수철의 그런 복원력에 대한 식이 있고요. 후크 법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찰력이 거기 있는데 마찰력은 되게 무시한다라고 배우죠. 근데 마찰력을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가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마찰력이 되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니까 한 단계 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요한 요인에 해당되는 그런 그 복원력보다 마찰력은 한참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1차 근사로는 무시를 안 하더라도 그거 집어넣어봤자 그렇게 큰 차이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 대개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근사들이 잘 먹히는 이유들이 고려하는 원인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그 크기들이 점점 작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범준 교수님의 그런 어떤 낙관론이 먹히는 이유가 일단은 제일 큰 인과요인부터 하나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작은 요인들을 찾아나가자. 사회현상에서는 이게 안 먹힙니다. 사회현상은 대충 비슷한 크기의 인과들이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바뀌기도 해요. 어떤 때는 A 요인이 컸다가 어떤 때는 정치적인 요인이 컸다가 어떤 때는 경제적 요인이 컸다가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의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기존의 그런 그 물리학의 근사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나중엔 점점 더 잘 맞출 것이다, 더 잘 설명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크기의 인과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아마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의 크기 자체를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물리학자들이 아마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슷한 크기의 인과관계가 여럿이 존재하면 그거를 다 넣어야 앞에서 말씀하신 마찰력을 무시한 스프링만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이제 이 정도에서 그 정리를 하고요. 그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물리학 이론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은 사실은 손쉽게 구별될 수 있는데요. 내적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수학 계산하실 때 실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서 그 중간에 실수를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고 쫙 제대로 풀면 그 답이 옳은 답이 나오죠. 맞는 답이. 그거를 그 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형 내에서 그 모형의 전제나 이런 것들을 다 맞다고 치고 그 모형을 그렇게 전제하면 그 모형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정확하게 유도하는 거고요. 이거에 있어서 사실 물리학자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사도 잘 안 쓰거든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기적하게 푸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컴퓨터 이용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풀리고 중요한 건 뭐냐 외적 타당성은 그렇게 얻어진 결과가 그 모형이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현상을 넘어서서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아까 김범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피숍의 위치에 대해서 커피숍은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모형을 잘 세웠는데 그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모든 현상에 커피숍뿐 아니라 모든 현상에 전부 다 다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현상에는 다른 인과적 요인도 막 들어올 텐데 그런 인과적 요인에도 무관하게 그런 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데요. 강건함. 그러니까 다른 인과적 요인들이 막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웠던 그 모형의 그 물리학 사회물리학 모형의 인과적 힘이 그것들을 압도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퍼져나갈 수 있을 때 그걸 외적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있는 모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회물리학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이상욱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물리학이 사회현상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변수 사이의 강도가 비슷하다든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드셨는데 물리학자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회학자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물리학자한테만 왜 그런 어렵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은 꼭 그 요즘 연구가 꼭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질적 반복론을 잘하는 사회학자나 또 양자 반복론을 잘하는 물리학자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물리학자한테만 못하냐 못하냐 하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그 부분 해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기 물리학과 가려고 하세요? 예, 네. 꼭 가세요. 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사회과학자한테 제가 한 비판을 정확히 뒤집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회과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통찰력이나 이해를 줄 수는 있지만 물리학자들이 지금 아까 저 김범주 선생님이 보여주신 멋있는 그래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잘 맞잖아요. 거의 일직선으로 점점점점 그거 뭐 이렇게 정확하신 거죠? 뭐 이렇게 아니 뭐 김범수 선생님 워낙 정직하신 분이니까 정확하실 텐데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 사회과학 중에서 제일 정확하다는 경제학조차도 그런 건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통찰력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저런 수치적으로 정확한 예측들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통찰력과 이해 플러스 예측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에는 제 생각에는 원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력, 그런 그 사회과학적인 통찰력과 물리학적인 예측력들을 결합하는 연구들 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좋아.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의 변수를 고를 때 그 변수들을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통찰력 있게 고르는
그런 노력들 상시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냥 두 사람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둘 다 얻어질 거냐? 저는 과학철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다른 데를 그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갖다가 그 성취하면 다른 하나를 성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앞에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던 여자분. 저는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예시로 커피숍과 같은 비영리 기구들, 영리 기구들과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인구 밀도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 밀도가 증가를 하느냐에 대한 실험에서 직관적으로 딱 그 실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떠올렸던 결과는 영리성이 강한 단체일수록 알파의 값이 커지고 그리고 공공성이 커질수록 알파의 값이 작아지겠다 이 정도로만 딱 직관적으로 유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리성을 띠는 기구들은 대체적으로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비영리적인 기관들은 3분의 1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을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물리학적인 모델이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려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알파의 값이 크고 작다 이 정도로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굳이 1이라는 값, 왜 굳이 3분의 2라는 값에 수렴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사회적인 인과성을 부여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해야 물리학이 근본적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아주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물리학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해요. 단지 알파가 클 거다 작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알파가 1이냐 3분의 2냐라는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분의 2승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A라는 도시의 인구보다 B라는 도시의 인구가 1000배가 많다면 커피숍은 아마도 1000배 숫자가 더 있겠지만 학교는 딱 100배만 더 있어도 된다라는 정량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인구가 많은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궁금해하겠죠. 새로 만든 신도시는 학교를 몇 개를 둬야 될까? 그건 알파가 단지 크다 작다라는 어떤 추측만으로 우리가 정량적인 설명을 하기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이 연구가 제가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연구 중에 하는데요. 이걸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그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학교당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커피숍과 똑같은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결과로 보면 학교는 커피숍과 다르고 달라야 된다는 걸 명확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연구입니다. 네네, 발언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의 핵심은 지금 대답하신 것보다 약간 더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그 뭐냐면 왜 1이고 왜 3분의 2냐는 거죠. 왜 1이고 예를 들어서 왜 3분의 1이 아니고 혹은 뭐 0.75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물리학에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명확히 설명하죠. 그거는 아까 그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렇게 예측적으로 100배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까 이상욱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적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커피숍은 인구 그 한 커피숍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중요하고 학교는 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중요하다라는 가정만 있으면 알파는 1, 알파는 3분의 2가 증명됩니다. 근데 왜 그거 말고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뭘 뜻하냐고요. 3분의 2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구가 많아도 학교는 그만큼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까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그러니까 예측과 통찰이 같이 추구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비슷한 질문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김범준 교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사회 현상을 다루는 통계 물리학을 사회 물리학이라고 부르고
지금 김상욱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두 분 질문이 예측과 통찰에 좀 더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나아가서는 제안도 할 수 있는 이런 쪽까지 좀 끌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그 처음에 그 김범준 교수님께서 이제 증명을 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그 물자의 어떤 일종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증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근본적인 의문은 드는 것은 사회 현상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고 그거를 행위를 하는 주체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물리학적으로 뭐 통계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 경제적 심리학적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본 바로는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어떤 사물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뭐 움직이고 이동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선택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어떤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린 이런 간단한 몇 가지 어떤 가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학교와 커피숍 그런 문제를 보시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것이 학교 하나가 도대체 주소 어디에 존재할까가 관심이 아니고요. 학교들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존재할까가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그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개인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거시적인 어떤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계적인 예측이 사실 사회물리학 혹은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저도 저 견해는 동의하는데요. 뭐 아까 김범 선생님이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뭐 이러면서 겁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진짜로 동의하는 건데요. 좀 저 뒷끝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데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2부에서 그 한 또 거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댄 에리얼리라는 경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얘기하는 바가 정확히 지금 김범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당연히 비합리적 행동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각 개체별로 일어나는 것들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것이 집단을 이룰 때 그 집단 내에서의 분포, 성향 패턴의 형태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그 댄 에리얼리가 주장하는 개념이 predictably irrational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개념인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이다.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턴들이 충분히 규칙적이라면 당연히 뭐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사회 물리학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이제 2부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근데 김범준 선생님은 아까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 영역도 있다 정도 그 정도면 사실 봐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단 수준이 되면은 모든 그런 어떤 특수한 개인적인 특징들이 전부 다 패턴화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2부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질문 주셨고 약간 워밍업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서 그 커피숍 부분과 학교로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1, 뭐 3, 뭐 몇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좀 더 정의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서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쉬운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단순화가 사실은
경제학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실수를 했던 것이 인간이 이성적이다라든가 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못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이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커피숍 여기는 이렇게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생계 문제나 뭐 기타 등등의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 2, 3차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제약된 조건 하에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합의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의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사회적인 그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교수님이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두 분 다 조금. 사실 저한테 그 코멘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마 제가 오늘 그 커피숍 학교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과학자들은 뭔가 설명하려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테두리를 먼저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계 안에 넣을 것이 뭔지 바깥 배제할 것이 뭔지를 과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아니면은 오류와 그런 것들에 제한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얻은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예측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만약에 누가 이 커피숍은 닫아야 되고 이 학교는 열어야 되고 누가 판단하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제 모델에선 그 아까 말씀하신 커피숍을 운영을 해서 뭐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지금 막 커피숍을 열어서 이게 꼭 성공해야 하는 어떤 가장의 절실함 그런 거는 제 모델에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아무런 맹목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에 곧바로 적용한다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시적 그리고 통계적인 어떤 그 정책을 만들다거나 그럴 때는 그때는 별 수 없이 그나마 이런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혹시 덧붙일 아니 정확히 네.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깊은 이해와 통찰력들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제가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전제하고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정책을 펼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규칙성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거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지금 역시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이유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개별 사례들에는 안 맞는 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관계는 사실은 거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그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그 긴장관계가 사회물리학에서는 좀 더 제가 보기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 동일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Identical Particle이라는 입자가 그 개념인데 물리학에서는 그 전자는 일렉트론, 전자는 제 몸 어디에 있는 이 전자랑 여러분 몸 어디에 있는 전자랑 정확히 똑같은 전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소 원자, 원자 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는 위치나 운동량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 사이는 개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근데 사회는 아까 김범수 교수님도 인정하셨지만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되는데 그 개인들은 어마어마한 정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에서 패턴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 집단은 아까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몇 개의 한두 가지 인과적 요인 빼놓고는 다 동일입자로 보는 사회 물리학은 패턴 이상을 읽어내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되게 두 분 말씀하신 거나 질문하시 주신 것들을 조금 확대시키면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말 것들 개별 가치잖아요. 그런 개별 가치를 어떻게 개량화 시켜서 그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두 번째 그 대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 네. 그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회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저분이 말씀하셨던 질문하고 좀 연장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숫자가 1이랑 3분의 2라고 나타나는 게 이제 내적 타당성을 갖고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게 전반적으로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랬을 때 도출된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 보기 힘들고 그냥 그런 결과적인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서 아까 이제 만약에 그 3분의 2라는 거 가지고 이제 학교 없앤다는 얘기에 대해서 정책에서 그 비판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되게 결과 쪽 해석 아닌가. 왜냐면은 사실 그 3분의 2가 나타난 것이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되게 뭐 여태까지의 통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책까지 반영이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났던 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3분의 2라는 필연성을 갖는 게 아니면은 굳이 그걸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그래서 3분의 2라는 분포를 갖는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물리학이라 했을 때 사실 사회과학에서도 양적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번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을 쓰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물리학을 했을 때 단순히 사회학에서 양적 방법을 쓰는 것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방법론적으로 사회물리학만의 특징이 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100%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해한 한도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숍은 1에 가까운 값, 학교는 3분의 2에 가까운 값을 제가 얻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학적인, 아까 뭐 적분 뭐 복잡한 식 나왔잖아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학에서 학생들의 통합 거리의 총합이라는 목적 함수를 두고요. 그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기 위한 그 함수의 형태를 찾는 그 베어리에이션을 캘큘러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엔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실제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시설물들이 분포하는 방식을 봤더니 그때도 어떤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은 1에 가까운 값,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3분의 2에 가까운 값을 얻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아마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가정했던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커피는 자기 가게보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 가게, 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학교는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학교는 학생들의 통합거리의 총합을 똑같은 판단을 한다라는 그 간단한 가정을 갖고 그걸 갖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학교는 1, 3분의 2, 커피숍은 1에 해당하는 값을 얻었죠. 그래서 세 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얻어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결과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사회과학에서의 양적 방법과 이런 사회물리학의 방법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리학자들은 어떤 그게 어떤 교육을 받은 문화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어떤 인과관계의 사실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까 그 김상욱 교수님 비판하신 가능한 한 상식적인 가정에서 출발해서 인과관계의 사실을 통해서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사회과학에서의 양적 방법은 아까 김상욱 교수님도 조금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회귀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Y축에 놓인 변수와 X축에 놓인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정도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연구를 멈추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 양의 상관관계가 왜 나오는지를 모든 사회과학자들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상식적인 모델에서 출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럼 네. 보충하실 거 있어요? 별거 아니고요. 저는 이상욱입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2주 전에 발표하셨고 네, 큰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네, 그 뭐 사실 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그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2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요. 그 더 질문하실 분들은 2부에서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 뭐 처음 그 사전 설문했던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2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